삼각에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끊어야 할까 거기서 내제 신경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산나 오산나 주님과 예수 다시 사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하십니까 이 죄인 물고기소 사랑하는 자녀야 내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저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대명을 할 때 주여 예수님 이 죄인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 멸류관 썼단다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갈게 마침 천인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육하늘 아침에 산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네 때리다 오만 신제다 발길이 은혜로운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사랑으로 사랑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의 산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은 그 안에서 밝은 영혼에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예수 십자가의 주님 비로소 그대는 씻길 영혼은 그 높은 죄인에게 능력 그대는 참고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길 영혼은 아픔 속에 영혼은 예쁘신 씻길 영혼은
예수와 함께 떠들다 그대는 행복을 한다. 아무 때나 우리 십자가 떨고 할렐루야 예수의 그대는 쉽게 영원한다. 속에 영원한 이들의 깨끗이시기요 예수 다시 그때 용접할 예복이 그대 보고 그 같은 준비가 된다. 예수의 오늘도 그대 쉽게요 마음속에 영원한 내가 깨끗이 쉽게요 모든 죄인의 도로 그리해고 그 앞에 지금 떠서서 샘물같이 솟아나고 열로 등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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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내용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국적, 문화 그리고 모든 인성 상관없이 이 땅에 어떤 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마스터키가 오늘 부모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자녀가 참담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서 병들어 가거나 아니면 불행한 일을 목격을 할 때 부모 가슴은 찢어집니다. 찢어지지 못해서 마음속에 죽고 싶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을 십수년 동안 어쩌면 몇십 년 동안 쌓아올린 공동탑이 무너지고 부도로 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자살을 하고 싶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데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지나가십니다. 평생 한번 만나 뵐까 말까 결정적인 한순간에 오늘 행운을 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디메오 그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46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메오 이 아버지 이름은 원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높은 상을 받다. 또 다른 말로는 의미는 명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 그리고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그렇게 고대 역사는 기록된 문헌을 발견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소경이며 거지가 되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조상이 이 땅에서 명문 가문,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 대가 지나고 났더니 그 아버지 대가 지나고 났더니 아들 때에 와서 그는 거지로 전락을 합니다. 왜 소경이라 할까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간 우리 모습은 소경 같은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한치 앞에 바로 몇 초 안에 일어날 이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눈뜬 장님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부자라고 자랑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무소유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우리는 어쩌면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까지 앉아 있습니다. 이 땅이 천년만년 정착하고 살 것 같습니까? 나그네 길입니다. 길가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우린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가는 어쩌면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그 사람은 길까지 앉아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까지 앉아있는 그는 처량하고 참담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같은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마치 죽은 몸과 마찬가지 같은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또 내일이 밝아오면 또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인 행운이 어떤 행운일까요? 이 소경된 이 바디메오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부모님 몸에서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그는 소경이 되었다는 학설과 그는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눈을 앞을 볼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되었다는 학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앞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성경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듣고 성경 강좌입니다. 소리 질러.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입에서 말하는 단순하게 예수여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오랫동안 절여져 내려오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하는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 보면 의심해 버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기도해도 확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때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인지 아십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늘 태클을 걸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교회 안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장애물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4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에 48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꾼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칫하면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사랑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를 시험들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은 내게 인간의 벽을 만들어서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여기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자신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어떻게 멈추었을까요? 그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밤에 오늘 주님 발걸음을 멈추는,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오늘 나도 이런 하나님의 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겉옷이 어떤 옷입니까? 거지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가지고 잠을 잘 때 바닥에 깔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자기도 합니다. 온통 더러운 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오물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옷은 가장 더러운 거지가 있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나는 옛모습은 사라지고 나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왔더니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으로 받으십시오. 주님 물으십니다. 너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바디메오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52절 클라이막스가 결론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그런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가 평생 눈 뜨지 못했던 이 사람, 거지 생활 청산하는 우리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 소리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 이름에는 1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 한마디, 오늘 이 시간 예수 소리 듣는 여러분에게 12가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12가지 축복이 와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중의 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잡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세상에 가장 큰 행운을 잡은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기적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이름은 기적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예수 이름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는가요?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남연수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성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 요한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갈 때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은 기적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시고 여러분 사업장이 일어나며 여러분 직장이 일어나고 여러분 환경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하나에 남연소 안진백 있는 자를 일으키는,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이 사람 속에 순간적으로 능력이 들어가서 남에서 안지명이 일어나서 그런 춤을 추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은 기쁨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이 축복이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은 어떤 소리이며 어떤 이름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은 세상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주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 우리 감사가 여러분에게 서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의 소리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밤낮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에게 예수 이름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은 부활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부활입니다. 예수 이름은 부활의 소리입니다. 예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인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세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소망의 주 예수를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곳에 성령이 계세요. 오늘 이 밤에 분명히 그렇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현장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초대교회 역사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3천명, 5천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전대 능력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남북에 통일될 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여덟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 곳에 물러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홉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영생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여 내게는 예수만큼은 예수 이름은 내게서 영원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 새겨지기를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보혈의 능력에 우리 한국교회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명에 상관없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되는데 오늘 이 현장에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를 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믿음을 가져와야 돼요. 나는 치료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즉시 치료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1번째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분 이름은 예수는 축복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에 이 땅에 남기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 강조합니다. 축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 성들만 세상이 다 변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예수 믿는 거 변질되지 마세요. 항상 그 모습이 널 주님 앞에 가장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장 남겨두신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12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은 천국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12가지 이름의 예수님 때문에 오는 축복 오늘 여러분 다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 교회 생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내 주 예수,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나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나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는데, 따라서 내 몸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 주여, 이 나라 한국교회에 간단히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축복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단언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국 이 땅, 대한민국 남북한 합쳐도 작은 영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영토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축복받은 민족,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